내려왔어 이제. 아. 내려오는 건 또 금방이네. 아, 올라오는 건 금방 길더니 느낌적인 느낌인가? 아무튼 금방 내려와 버렸어. 뭐지? 아 여기 무슨 경찰 훈련 뭐 그런 건가? 그런 건가 본데? 그래서 경찰들 훈련하는 데인가 봐. 그래서 막 경비원들도 있고 그러네. 막사도 있고. 신기하네. 아무튼 다 내려왔어요. 전화가 터지는지 봐야 되겠네. 전화 신호가 잡히려나? Prepare to stop and ride. 뭐야? 여기 뭐 어떻게 가야 되나? 자전거는? 해방 봐서 인도로 가야 되겠어. 인도로 갈 수 있으면. 위험해서 차길로는 못 가겠다 야. 갈 수 있겠지 인도로? 을 잘 보고 바다 냄새인지 강 냄새인지를 모르겠네요. 차도로 가도 되는 것 같은데 안전하게 그냥 인도로 갈게요. 사람도 안 다니고 지나갈 수 있겠냐 여기? 이렇게 살짝 오 지나왔어. 다행이 다행이. 이런 곳을 지나고 있어요. 나무판 나무 데크야 데크. 울퉁불퉁한 데크 오래돼가지고. 아유 뭐 배도 있고 아까 저기가 조선소. 저런 어선을 만드는 것 같아요. 막 낚시꾼들도 보이고. 앞에 마을이 보이는데. 엔터링 리드 스폿이라는데 마을이 하나 나온다. 뭐 좀 마시고 갈까? 뭘 마시고 싶다기보다는 화장실이 급한데. 여기 뭐야? 리드 스폿이라는 동네예요. 마을이에요. 리드 스폿. 도시는 아닌 것 같고 규모상. 맥도날드 보인다. 맥도날드. 야 맥도날드 오랜만에 하나 먹을까? 맥도날드. 맥도날드 어때? 맥도날드. 15, 16마일만인가? 한 16마일만에 만난 도시인데, 아니 도시래 그 마을인데 맥도날드가 있네. 맥도날드가 있으면 큰 도시인 거지. 아니 큰 동네인 거지. 마을 규모가 좀 있는 거지. 맥도날드까지 있으면. 야 여기 또 세이프웨이 있고 맥도날드 있고. 리드 스포츠라는 이 마을이 도시인지 마을인지 이런 버젯 인이 굉장히 많은데요. 인이 딱 봐도 저렴해 보이는. 굉장히 많이 몰려있네. 차라리 이런 게 내가 오늘 가려고 하는 곳에 많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데 가격이 저렴할 거예요. 샌드 듄이 시작되는 곳이라 그런 버기카들 이렇게 경기 레이싱하고 하는 곳이어서 그런지 전국에서 이렇게 몰려오나 봐. 미국 전역에서 만약에 대회 같은 게 하면은 있어야 될 곳이 필요하니까 숙소가. 그래서 이런 저렴한 버젯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모텔들. 야, 이 사람을 한편으로 버벌 초이스 달러 제네. 아, 그. 아, 나처럼 여행하시는 분이 계시네. 달러 제네럴. 방금 그 여행자분을 한번 지나쳤어요. 그냥 지나쳤어. 요즘 분위기도 그러고 뭐. 팬데믹이라 주사를 맞아서 서로 조심하는 게 좋지. 그냥 인사만 눈인사만 하는 게 낫지. 세븐일레븐에 핫도그 같은 거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갑시다. 오늘은 뭘 먹고 싶은 생각이 없네.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아무튼 이제 도시가 이제 끝나가요. 저 가는 곳이 이게 이상하게 도시 아닌데도 이게 전화가 안 터져. 서비스가 안 돼. 서비스 안 됨으로 떠요. 빨리 여기를 벗어나서
다음번 도시를 가야 될 것 같아. 신호가 잡히는 곳으로. 이제 거의 다 나왔습니다, 이제. 제가 가려고 하는 노스 밴드가 22마일 남았다고 하네요. 호스베이가 25마일이고. 101입니다. 사우스. 길은 많네요. 신호는 안 터지는데 뭐. 여기 또 마일 표시도 나와 있고. 213마일. 오늘 235마일째가 돼야지 제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예요. 일단은 맞게 오고, 맞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맞게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맞게 가고 있어요. 101이니까 이게. 자, 출발할게요. 전화기 신호가 안 잡혀도 갈 수는 있다는 거. 방향은 잡았다는 거. 배가 안 고파서 그냥 아까 그 세이프웨이도 있고 서브웨이, 맥도날드 다 무시하고 갑니다. 오늘 두 번째 산인데 이제는 힘들어서 그냥 끌고 가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침에 딸기 먹고 그거 먹고. 그래서 그냥 끌고 가면서 스니커즈 아까 먹다 남겨놨던 거 그거 먹고 있어요. 오늘 세 번째 언덕이. 세 번째 언덕이 아니지. 산이지. 아니지. 첫 번째 산. 두 번째 언덕 비스무리 산. 이번은 언덕. 아니다. 두 번째까지는 산이다. 첫 번째 산, 두 번째 산, 세 번째 지금 오르막입니다. 아, 220마일 왔어요. 저 숫자가 235가 되면은 제가 원하는 도시가 나와요. 갈 수 있으려나? 갈 수 있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몇 시에 도착하냐? 그게 관건이죠, 관건. 코스 카운티. 드디어 입성. 아직 멀긴 한데 한 10마일 정도 더 가야 되긴 한데 그 카운티 안에 들어왔어요. 나오나? 나오나요? 여기 노스 밴드하고 코스베이를 갈 거예요. 지금 노스 밴드를 거기서 원래 하루를 묵으려고 하는데 밴드는 20마일 떨어진 곳이고 찰스톤인 것 같아. 찰스톤인가 뭐 그런데 그것도 캠핑이 가능하네. 캠핑이. 근데 거기는 들어가야 돼서 안쪽으로 101번을 타고 리버톤, 럭키 포인트. 밴드는 무조건 가능하네. 밴드는 무조건 가능한 곳이었어. 오늘 노스 밴드를 가면 거기서 하루를 묵고 내일 밴든 정도 가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 아니면 아예 오늘 밴든까지 가야 되는데 힘들 것 같아. 좀 걸어가는 사람이 앞에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 하이커인가? 하이커도 간간이 보여요. 여기를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면. 아니 자전거인데? 뒤에 기타 메고 가는 사람이 보여. 저 사람은 그 플라스틱 바켓을 패니어로 쓰고 있어. 그거를 쓰고 있어. 패니어로. 근데 나도 힘들고 지금 오늘 빨리 가서 쉬고 싶어서 그냥 인사만 하고 그냥 패스했어. 나 원래 성격이 그래. 누군 뭐 말주변도 없고 대화를 길게 안 해. 귀찮기도 하고. 나 원래 성격이 그래. 맞아. 영어도 못하고 그래서 그래. 30마일 온 거네. 30마일 앞으로 한 10마일 더 남았네. 12마일 정도. 도시가 가까워져서 그런지 교통량들이 많아 지금. 한 10마일에서 12마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227 하우스 넥스트 레프트.
맨날 오르막이야. 맨날. 아, 힘들어 죽겠어요. 228이에요. 228마일 왔어요. 저 숫자가 235가 되면 돼요. 아무튼 여기 길 이름이 걸프 아프가니스탄 아이락 거기 베테랑 참전 기념 도로라 그러네. 101인데 이 일부 구간이 101이면서 그런 사람들을 기념하는 길인데 저렇게 하이커들이 있다. 하이커인지 홈리스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 하이커 같긴 해. 근데 야, 대단하다. 하이커인데 걸어서 가나 진짜? 어디서부터 왔을까? 노스밴드, USGG 섹터, 노스밴드 거의 다 온 것 같아. 건너편에 표지석을 봤는데 저 코너 돌아가는 길에 표지석이 뭐 자전거 타다 돌아가신 분이 있었나봐. 여기서 조심은 해야 돼. 미국도 그런 분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저기 멋있는 다리가 있는데 오레곤 코스트 바이크 라우트 맞네. 데이비드 듀얼 베테랑 메모리얼. 베테랑 군인들, 참전 군인들, 참전 군인들 이거 여기가 메모리얼 파크래요. 그래서 한번 천천히 구경 좀 해볼게. 다 온 것 같아요. 느낌이 저 다리를 건너면은 도시가 나올 것 같고. 여기는 참전 기념공원인가 봐. 데이비드 듀엇, 데이비드 듀엇 베테랑 메모리얼 코스베이 오레곤. 여기는 메모리얼 공원이고 제가 가려고 하는 그 노스 밴드인가 거기 도시를 가려면 저 다리를 건너야 되나 봐요. 멋있게 생긴 다리가 있는데 거기 건너야 되나. 여기는 메모리얼 공원이에요. 여기로 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다리가 멀지 않았어요. 노스 밴드 들어가는 다리예요. 다리를 건널 수 있나? 높이가 어마어마한데 상당해요. 저기 걸어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길이 있나 옆에? 자전거를 끌고 갈 수 있을만 하나? 여기로 어떻게 가야 돼? 옆에 사이드워크 있나? 갈 수 있는 방법이 옆으로 그냥 사이드워크로 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야, 가능하면은 끌고 가자. 눌러야 되나? 그리고 갈 수 있으면 그래, 이렇게 가야 돼. 그냥 끌고 가려고요. 이게 낫겠어. 위험해서 옆에 타고 가는 건 아닌 것 같아. 자, 보여요? Welcome to North Bend. 제가 오늘 여기서 하루 묵으려고 했던 곳이거든요. 어찌됐건 도착을 했어요. 와, 저기 언덕도 올라가는 것도 어마어마한 데가 있네. 아무튼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저 다 레드우드일 거 아니야? 레드우드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네. 어마어마하게. 야, 도시가 좀 조용해요. 좀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내가 찾던 그 모텔? 인이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지금 아예 찾을 생각을 안 하고 있어. 조금 더 내려가 보려고 지금
시티 센터 모텔도 있고 여기. 아, 여기 또 하나 있네. 가격이나 물어볼까? 와이파이가 안 돼서. 여기도 뭐 나쁘진 않겠다. 바캉스는 있네. 방은 있나 보다. 잠깐만. 아, 근데 여기 있으려고 그랬는데 좀 마을이 을씨년스럽고 내가 찾는 라운드리도 잘 안 보이고. 일단 그래서 가려고요, 계속 쭉. 일단 여기 밑에 쿨베이라고. 쿨베이인가? 뭐.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요. 거기가 동네가 더 클 것 같아. 항구 도시인데 완전히 여기는. 아무튼 도착은 했어요. 지나와 버렸어요 지금. 노울스베이는 왠지 그 동네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좀 바뀌었어요 상황이. 저거는 뭔 카지노 같다. 아, 왜 폰샵이 맞나 했더니 여기 카지노가 있어서 그랬구나. 그 복덕방, 아니 복덕방이래, 전당포죠. 전당포 폰샵이. 그래서 왜 이렇게 맞나 했네. 근데 이제 그 폰샵에다가 이제 물건 맡기고 돈 빌려다가 여기서 카지노에서 탕진하는 거지. 다행히 노름을 안 배워서, 노름을 또 좋아하지도 않고, 그게 다행이야 나는. 근데 카지노 그 음식은 싼데 호텔도 싼 걸로 하는데. 아니 그냥 가, 나랑 안 맞는 곳이야. 저런 거는 그냥 지나가 버려야 돼. 재패니스 레스토랑 스시. 야, 배고픈데. 야, 저 나무 가루. 이게 전부 다 나무 가루 아니야. 나무 파쇄한 거. 전부 나무 가루인데? 중국집도 지나고, 일본 이식집도 지나고, 다 지났어. 배가 고픈데. 여기가 다운타운인갑다. 코스베이에. 코스베이에 다운타운인가봐. 천천히 가자. 여기가 다운타운인가봐요 이 동네. 항구도시, 항구도시. 야, 괜찮다. 뭐 먹을 것 좀 찾고 있는데 없네. 피자. 피자 한번 가볼까? 아니 원웨이인가? 아 원웨이구나. 아 원웨이구나. 원웨이. 아이고. 가게라도 보인다.
숙소를 찾으려고 그랬는데 일단 햄버거 하나 먹고 천천히 배를 좀 채운 다음에 천천히 생각 좀 해보려고. 맥도날드가 보이길래 맥도날드라도 먹어야지. 제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건데 뭐. 일단 맥도날드 가자고요. 맥도날드 먹고 여기서 이니 배 아이고 거기서 지나가야겠네. 안에서 옷도 할 수 있나? 가봐야지 알 것 같아. 안에서 옷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 아 여기 저 버거킹도 있는데. 아 그냥 맥도날드 갈래? 여기는 건샵도 있어. 아 무서워. 건샵에 폰샵에 폰샵에 총도 판다 그러지. 살벌해 동네가. 빨리 벗어나고 싶어. 아니면은 숙소를 빨리 정해서 들어가든지. 이제 주문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발음을 하기가 힘드네. 쿠스베이 노스 밴든 바로 밑에 있는 쿠스베이라는 동네에 와 있어요. 항구 도시인데 오늘 여기까지밖에 못 온 이유가 뭐 이유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여기서 더 가게 되면 20마일을 더 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여러 가지 정비할 것도 있고 해서 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마무리를 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해야 될 것들 뭐 파일 정리랄지 앞으로의 계획 앞으로의 스케줄 어디서 묵을 건지 그런 게 인터넷이 안 되니까 어느 장소를 가야 될지 이게 검색이 안 되니까 그 좀 힘들더라고요. 뭐 무작정 가다가 아무 데나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뭐가 나올지 또 가는 도중에 인터넷이 안 잡혀요. 다 거의 다가 큰 도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인터넷이 안 잡히고 심지어 여기도 도시인데 제 전화 인터넷이 안 잡혀요. 아예 전화조차도 안 돼요. 서비스가 안 돼요. 프리페이드다 보니까 아마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지금 호텔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지금 쫙 짜고 있거든요. 뭐 지도를 보고 앞으로 어디쯤 갈 거고 어디에서 캠프를 할 거고 지금 오레곤주에서 한 두 번 정도 더 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근데 지금 보니까 빡세요 지금. 그래서 한 80km, 90km 내일 80km, 모레 90km 정도 가야 하는 거리예요. 그래서 조금 힘든 여정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잘 들어온 것 같아요. 여기서 하루 쉬고 내일 한 뭐 좀 일찍 출발해서 그 험버그라고 돼 있거든요. 햄버거가 아니에요. 험버그 마운틴 스테이트 파크에 갈 거고 내일 그게 한 80km 정도 되고 거기서 하루 있다가 바로 저기 캘리포니아하고 오레곤
경계선 바로 직전에 해리스 비치 스테이트파크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를 두 번째, 오레곤의 마지막 밤이 될 거예요. 그게 90km 정도 되는데 그 정도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좀 검색을 해보고 캘리포니아 쪽도 조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자전거 지금 여기 들어와 있고 빨래나 뭐 이런 것들을 라운드리 가서 좀 하려고 그랬는데 라운드리가 이 근처에 없어요. 그래서 대충 손빨래 해가지고 이렇게 좀 널어놨고 빨래, 이건 제수건이고 이런 거 옷들 그리고 저기 막 제 반바지랑 이런 것들 저거 아까 텐트도 다 젖어 있어가지고 한번 가서 밖에서 말렸어요. 이거 좀 너저분한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파일도 지금 좀 너무 꽉 차서 다른 하드웨어, 하드드라이브 구한 걸로 지금 다 옮기고 있어요. 너무 느리더라고요. 옛날 하드 몇백 메가밖에 안 남아서 그런지 거기다가 계속 넣기에도 좀 그렇고 앞으로 또 파일이 계속 나올 거니까 아예 이쪽 걸로 전용으로 해서 만들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한 그게 한 3시간 남았네요. 아까는 11시간 걸린다더니 그래도 3시간밖에 안 남았네요. 그거 다 하면은 여기는 이제 딱 다 정리하고 여기 좀 샤워하고 씻고 오늘 좀 편하게 자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출발해야 될지 아니면 좀 쉬엄쉬엄 출발할지 그건 좀 고민 중이에요. 앞으로 갈 길이 아마 산악지형인데 한 1900피트 정도 되는 산이 있어요. 오늘도 산이 없는 평지라고 해서 맘 놓고 오다가 완전히 된통 당했는데 아예 이제는 대놓고 산이라고 하니까 1900피트 되는 정도 한 2000피트 정도를 올라가야 돼서 5번을 탈지 아니면 옆에 코스트 라인을 타고 갈지 지금 고민 중인데 그 코스트 라인 타면 또 거리가 길고 101을 타면은 거리는 짧은데 산인가 막 그거를 알 수가 없어서 지금 약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방이 지금 난장판인데 벌써 자전거고요. 술 한 캔 먹었더니 취해가지고 지금 자전거 라면 먹었어요. 라면 저희 세이프에 가니까 컵라면 이렇게 컵라면에다가 햇반도 있길래 햇반도 하나 사고 원래 가지고 있던 햇반도 있고 이게 아까 세이프에 가서 산 건데 CJ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한국 거 햇반은 CJ에서 밖에 나온 게 없네요. 그래도 있는 게 어디야. 이거 샀고 원래 가지고 있던 거 하나는 방금 먹었고 스프링롤은 세 개가 들어있었던 건데 아 맛이 별로네. 그래서 두 개만 먹고 하나는 지금 남겨놨는데 맥주가 이제 끝나서 맥주 그 뭐 다 마셨더니 그냥 취해버리는데 해롱해롱해요 지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끝내려고 합니다. 아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보니까 한 74km? 2km? 72km 정도? 46마일 46마일 주행했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한 28마일이나 30마일 정도만 갈 거고 모레는 한 36마일인가 38마일 정도만 갈 거고 더 데이 애프터 투모로우죠. 그게 아마 이제 50마일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워밍업을 하는 거죠. 이제 원래는 여기서 한 방에 40마일 50마일 이렇게 내일 40마일 모레 50마일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가면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가면 이틀 만에 오레곤이 끝나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오레곤을 이렇게 너무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그냥 캠프사이트 가기 위한 목적으로 막 타임 어택 했던 것 같아서 조금 이젠 쿨다운 좀 뭐 그 전에도 뭐 쿨다운 했긴 하지만 너무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쿨다운 했을 때도 여유가 없었고 내일은 아예 여기서 11시가 체크아웃이거든요. 그래서 11시 되기 전에는 나가겠지만 천천히 이게 느긋하게 나가서 28마일만 가면 되니까 28마일인데 1900피트에 또 언덕이나 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쉽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느지막이 출발해도 충분히 제가 목적지로 정한 사이트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불 에이드 비치 캠프그라운드
있는데 101을 안 탈 거예요. 반대편으로 이렇게 해변가로 해서 갈 거예요. 101은 아니에요. 그래서 101이 아닌 국도를 타고 거기를 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아까 뭐 마무리 치긴 했는데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할게요. 갑자기 또 마음이 좀 쎄해서 센치해져서 맥주를 마셨더니 또 영상을 켜게 됐어요. 정말 어지러진 그 모텔 밥. 제일 싼 거예요 이게. 다른데 이 동네에서 막 200불 막 250불 막 하는데 제일 싼 거는 저쪽 그 노스밴드 쪽에 하나 있었는데 거긴 그냥 진화 버렸고 그게 75불. 여기 한 100불인데 세금 붙고 어쩌고 하니까 120불 정도 나오더라고요. 120불 10전인가 이 정도면 싼 거예요. 이 정도 그렇게 좋은 퀄리티는 아닌데 또 여러 가지 뭐 전자레인지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TV도 있고 뭐 화장실도 깨끗하고 그래서 빨래도 지금 다 제가 저기 안 마른 거 지금 여기다 다 널어놨어요.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